이어서 R7의 조작 인터페이스는 새롭게 탑재된 퀵 컨트롤 다이얼과 멀티 컨트롤러가 오른손 엄지에 닿는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고 안쪽에 멀티 컨트롤러 8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클릭 기능까지 제공이 되는 이 부분이 보통 기존의 EOS 카메라들은 이쪽에 달렸었는데 이쪽은 십자키와 퀵 메뉴로 변경이 되었고요. 이렇게 달림으로써 촬영할 때 AF 측과점을 이것으로 빠르게 옮길 수 있고 재생이나 이런 노출 보정으로 이제 촬영 속에서는 동작을 하고 이 클릭을 했을 때는 AF 추적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측과점을 변경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메인 다이얼과 함께 퀵 컨트롤 다이얼 그리고 십자 버튼까지 이용하는 이런 조작으로 조금 더 조작하는 동선 자체를 좀더 쾌적하게 바꿨다는 것이고, 기존에는 이 다이얼 위주로만 있었던 게, 요 AF 포인트 이동하는 요 멀티 컨트롤러와 합체된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동 동선이 쾌적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재생할 때에도 상당히 편리한데요. 이렇게 재생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기존처럼 돌려서 쓸 수도 있고, 여기 안에서 여러 장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확대와 축소를 또 이런 식으로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. 그래서 기존의 조작성도 뭐 충분히 좋았습니다만 더 빠르고 최적화된 느낌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 외에는 특별한 요소들은 이제 녹화 버튼, ISO 버튼 단독으로 제공이 되었고 고정되는 버튼, 멀티 펑션 버튼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측과점 이동이라든가 AF ON 버튼, 재생, 삭제, 인포. 메뉴는 요 왼쪽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. 전면 쪽에는 심플해요. AF 레버와 MF 레버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,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나 기타 기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튼 한 개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. 추가적인 펑션기 버튼을 하나 정도 더 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,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 같고, 어찌됐든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 퀵 컨트롤 다이얼과 멀티 컨트롤러의 적용은 매우 환영스러운 부분인데, 촬영을 하고 가방에 넣었다 뺐을 때에는 약간 이 웨이브 포인트가 위쪽으로 좀 위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점, 그런 부분들을 추후의 기종에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어찌됐든 조작성에 있어서도 기존 EOS 기종들도 충분히 우수했지만 보다 더 완성도 높은 조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이러한 작업이 AF-C 타입의 고급 상급기로서 나온 EOS R7에 적용이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반갑고, 이 부분은 상위 기종인 풀프레임 모델들에도 대폭적으로 점차 확대 적용이 되었으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